오징어잡이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막 고기를 많이 잡아서 사람들하고 다 기분이 좋습니다. 수입 오징어가 밀려들면서 가격은 예년만 못합니다. UBC가 단독 보도한 페아강 상류 검은 흙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페아강 하천 바닥에 대한 중금속 오염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KTX 개통으로 항공편이 반토막 난 데 이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잇따라 감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도 추진되고 있어서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소송 당사자인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해온 항만 노무공급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0억 원대 가짜 석유를 만들어 울산과 부산 일대에 팔아온 고교동창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가짜 석유를 구입한 운전자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울산 공연사의 한을 긁은 뮤지컬 맘마미아가 1년 7개월 만에 다시 울산에 찾았습니다. 세련된 무대와 초호화 캐스팅으로 울산 관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아시아 챔프에 등극한 울산 현대가 클럽 월드컵 준비에 한창입니다. 울산 현대를 이끌고 있는 김호곤 감독을 피플앤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울산 앞바다에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오징어인데요. 튼실하게 살이 오른 오징어잡이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징어잡이배 집어등이 어두운 밤바다를 대낮같이 밝혔습니다. 불빛을 보고 몰려든 오징어들이 쉴 새 없이 낚시바늘에 걸려 올라옵니다. 오징어는 시야도 괜찮고 그러니까 배들이 여기에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밤샘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줄지어 항구로 들어옵니다. 이어지는 하역 작업, 갑판 수족관에 넣어둔 오징어를 재빨리 꺼내 옮기느라 선원들의 손발은 쉴 틈이 없습니다. 한 마리에 4, 5만 원을 호가하는 아열대종 지느러미 오징어, 이른바 대포 오징어도 종종 잡히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뭐 어항이 안 좋았는데 오늘 막 고기를 많이 잡아서 사람들하고 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울산 앞바다의 오징어잡이 조업은 지난주 시작돼 내년 2월 초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막 조업이 시작된 만큼 방어진에서 거래되는 오징어 어획량은 하루 2천 상자 정도. 한창 때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시세는 생물 20마리 한 상자에 2만 5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가격 자체가 이제 예년에 비해 가지고 반 정도고 그런 이유가 이제 그 수입산 오징어가 많이 이제 우리한테 들어왔고 칼로리가 거의 없는 데다 먹물엔 항균 항암 효과도 있는 오징어는 12월에서 1월 사이에 가장 맛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KTX에 밀려 울산공항이 급속히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승객이 크게 줄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울산에서 서울을 오가는 고속버스입니다. 고속철 개통 이후 승객이 눈에 띄게 줄면서 평일에는 승객 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평일 같은 경우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명 태우고 내려왔고요. 오늘 또 6명. 실제로 KTX 개통 전 하루 평균 5,800명이던 울산 서울 간 고속버스 이용객은 1년 만에 3,400명으로 40% 이상 줄었습니다. 이용객이 줄어들자 고속버스 업체 네 곳은 지난해 3월부터 운행 횟수를 하루 45차례에서 34차례로 줄였습니다. 고속버스 업계는 감찰을 했는데도 운행 적자가 계속되면 추가 감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외버스도 같은 기간 이용객이 10%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경남은 최근 언양을 출발해 동서울까지 가는 시외버스 노선의 출발지를 양산으로 바꾸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언양에서 출발하는 손님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 울산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경남의 몫이지만 당장 노선이 폐지되면 언양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우리 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계속 줄어들면 노선 변경을 끝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철 개통 이후 반토막이 난 항공편에 이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심각한 KTX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 시민들의 식수원인 회화강 상류 모습입니다. 하천 공사를 하다 보시는 것처럼 시커먼 흙이 산더미처럼 발견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흙을 분석했더니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김규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울산과 경남 양산시 경계인 웅성읍 용당리 회화강 상류입니다. 지난 8일 하천 정비공사를 위해 땅을 파던 중 시커먼 토사층이 발견됐습니다. 경남도청은 현장에서 토양을 채취해 신라대학교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중금속 물질인 납은 기준치보다 10배 이상 검출됐고 카드뮴은 2배, 아연은 무려 20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콩팥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뭐 콩팥 기능이 떨어지니까 만성 신부전 같은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중추신경 쪽을 이제 침범했을 경우에는 뭐 뇌 부종이라든가 폐기물이 매립된 현장입니다. 경남도청은 중금속에 오염된 토사가 1,000톤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1m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폐기물에서 매립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중금속이 식수원으로 흘러들었냐는 건데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회화강과 회화댐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때까지 금속류가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토사물에 들여 있는 성분들이 녹아나와가지고 뭐 상수원에 영향을 끼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빗물에 섞여 하천바닥에 퇴적됐을 가능성이 있어 회화강 하천바닥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청은 폐기물 매립이 이루어진 지 10년 이상 된 만큼 경찰의 수사를 의뢰할지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소송 당사자인 최병승 씨를 우선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답보 상태에 놓인 특별협의에 속도를 내면서 비정규직 문제법에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 이영남 기자입니다. 현대차 산해하청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지난 2월 대법원은 파견으로 간주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산해하청 근로자 1,600여 명도 추가 소송을 냈으며 회사는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노조가 최병승 씨의 복직과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철탑농성에 들어간 지 한 달 남짓. 회사는 어제 특별협의에서 처음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노사 간 의견차가 있고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산해하청의 정규직화 범위는 협의로 풀자고 덧붙였습니다. 최병승 씨 정규직 고용 결정은 산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조 역시 하루빨리 철탑농성을 중지하고 노조는 진전된 제안이긴 하나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내에 있는 모든 우리 산해하청 노동자들의 일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개인을 푸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정규직 전환 대상은 당초 제시한 3천 명보다 늘리되 농성보다 협의로 절충점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고공농성을 조속히 풀고 특별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보 상태인 특별협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현대차의 최병승 씨 정규직 고용 제안이 교섭의 실마리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 맘마미아가 1년 7개월 만에 다시 울산을 찾았습니다. 세련된 무대와 호화 캐스팅으로 더 큰 감동과 환희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연 배우들이 뮤지컬의 하이라이트인 소피와 스카이의 결혼식 장면을 열어냅니다.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룹 아바의 히트곡 22곡이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2004년 국내 무대에 첫 선을 보인 뒤 지금까지 130만 관객을 동원한 뮤지컬 맘마미아가 1년 7개월 만에 다시 울산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열정적이고 환호해주는 그런 따뜻한데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 똑같은 감동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를 찾는 딸과 그 어머니의 유쾌한 이야기 속에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화려한 의상과 특수 조명을 이용한 아름다운 무대도 장관이지만 초호화 캐스팅도 눈에 띕니다. 최정원 등 여배우 트로이카와 천회 연속 공연에 빛나는 남자 주연 성기윤 씨, 그리고 가수 이현우 씨 등이 출연합니다. 베스트셀러 뮤지컬이라기보다는 스테디셀러 뮤지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감동적인. 아마 울산 시민 여러분의 열정과 저희들의 또 에너지가 합쳐져서 좋은 공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울산 공연 땐 지역 공연계에선 보기 드물게 열흘 동안 16,500여 명이 찾아 93%의 객석 점유율을 보였던 맘마미아. 뮤지컬 맘마미아는 오늘 저녁 초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이곳 울산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모두 12차례 공연됩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귀농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울산시가 귀농인 통계와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의 경우 귀농 인구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없고 전국 10개 시도에 있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 조례도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수산 개발 의혹과 관련한 대체 부지 처리 문제가 울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민식 의원은 울주군이 문수산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돌려받기로 한 대체 부지 가운데 3분의 1만 가등기를 해놓은 것은 잘못됐다며 기부 체납 부지 처리 과정 일체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사의 상당수가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교사 가운데 3명만 전문 상담 자격증이 있고 나머지 120명은 일반 상담이나 교원 자격증 등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적어 2, 3순위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선발했으며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 한동영 의원이 울산시 교육청에 서면 질의를 보내 청량면에 있는 홍명고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울주군 남북권 고교생의 수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울주군 남북권에는 일반고가 홍명고와 남창고밖에 없는 만큼 홍명고가 이전하면 수백 명의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다음 달 6일 일본에서 열리는 클럽 월드컵 준비에 한창입니다. 울산현대의 사령탑 김호곤 감독을 피프렌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프로축구 울산현대의 사령탑 김호곤 감독. 김 감독은 이번 우승을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어준 선수와 관중들의 힘으로 돌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잘해줬습니다. 또 이 마지막 결승전에서 4만 명 이상 우리 관중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하던 김 감독은 은퇴 이후 1983년부터 4년간 울산현대에서 코치로 활동했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2년간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김 감독은 지난 2008년 12월 울산현대 사령탑을 맡으며 울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태까지 이 감독 생활을 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ACL 대회 저희 챔피언이 된 게 저 축구 인생에서 제일 기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뭐 본다면 저희 아테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저희들 8강 진출. K리그 경기가 많아 선수들의 컨디션이 가장 큰 관건이라는 김 감독은 다음 달 6일 일본에서 열리는 클럽 월드컵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비디오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걸 잘 분석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제는 저희들이 아시아로 대표 나가기 때문에 정말 한국의 그 축구 이상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경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축구 인생 2막을 쓰고 있는 김 감독이 한국 클럽 축구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피프렌 뉴스 김혜진입니다.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해온 항만 노무공급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5일 태영 GLS가 항운 노조를 상대로 낸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항운 노조에 노무공급 독점권이 부여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지법이 항운 노조에 대해 복수 노조를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판결문에 노무공급 독점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10억 원대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29살 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두 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사인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대구 수성구의 빈 창고를 빌려 가짜 석유 100만 리터, 시가 10억 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점조직 형태로 울산과 부산 등지에 팔아왔다며 가짜 석유를 구입하는 운전자도 과태료 대상으로 병행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경찰서는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건축업자 55살 정모 씨 등 6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보전산지에 전원주택 부지를 만들면서 임야 5천여 제곱미터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5명도 전원주택 조성이나 산나물 채취 운반로 조성을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차된 택시에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21살 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30분쯤 술에 취해 남구 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 주차된 54살 박모 씨의 택시에 문을 열고 들어가 택시 미터기를 뜯어내고 운전석 의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대리기사가 운전을 거부한다며 폭행하고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34살 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는 오늘 새벽 2시 10분쯤 남구의 한 횟집 앞에서 대리운전기사 51살 김모 씨가 주차된 차를 운전하기 힘들다고 하자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5m가량 운전하고 김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는 오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 무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4시간 늘리는 등 중소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법안인데 새누리당의 반대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구의회 박학찬 의원이 동구청이 향후의 파악을 위해 일선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낸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동구청이 법적 검토를 거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공문 발송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과정을 거쳤는데도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한 것은 동구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대동 국회의원이 NGO 모니터단이 평가한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NGO 모니터단은 금융관료 출신인 박 의원이 저소득층 금융지원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방안 등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 울산지역본부는 오늘 주부 봉사단체인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과 함께 울산사랑 김장당근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배추 3,000포기와 무 1,000개를 김장으로 담가 사회복지관과 양육원 등에 보냈습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오늘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와 울산고용지청 등 5개 단체는 문수 컨벤션센터에서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정 주체들이 협력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문수산을 함께 등반했습니다. 11월 에너지 절약의 달을 맞아 2012년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가 오늘 울산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중공업 이호영 부장의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삼양사 울산공장 김상원 씨 등 4명이 시장상을 받았습니다. 환경보호협의회 학술위원회는 오늘 울산대학교 국제관에서 울산 환경과 시민 건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산대 이병규 교수는 최근 5년간 울산의 미세먼지 위해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SK 울산 컴플렉스는 오늘 김정훈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장을 초청해 행복학 특강을 열었습니다. 김 소장은 이 자리에서 스킨십과 정서 공유 등 재밌고 행복한 삶을 위한 여섯 가지 노하우를 제시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마련한 제2회 울산 창의 인성 축제가 오늘 울산 과학관에서 개막해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참상고 밴드 등 초중고등학교 40개 동아리 팀이 공연을 벌이고 50개 학교와 단체가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합니다. 대학생 모의 유엔 회의가 오늘 울산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렸습니다. 모의 유엔 회의는 영토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대표단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유엔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논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울산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오늘 가족문화센터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강남고등학교 3학년 300명과 청춘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그맨 겸 화가인 임혁필 씨는 창의적인 사람 되기란 주제로, 남경님 ETC 대표는 꿈을 디자인하라를 주제로 각각 강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영국 서브시 세븐사로부터 잠수 지원선 한 척을 수주했습니다. 이 잠수 지원선은 해상 플랜트의 해저 작업을 위한 특수 목적선으로 10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오는 2015년 인도될 예정입니다.